어메, 어떻게 아는 얼굴이 다섯도 안 되는구만이. 다들 어디 가고 맨 이등병 나부리들만 있는 것이다냐. 곳에 싹 다 뒤져버린 것이여. 그래, 싹 죽었어. 원래 내 밑으로 들어오면 열을 넘기기 힘들잖아. 불사신들은 빼놓고 말이야. 아니, 지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. 됐어. 어차피 부하 잡아먹는 소대장이라고 소문 다 났어. 신병들은 우리 소대로 배치받으면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아주 울고 불고 난리지. 위험합니다. 자세 낮추십시오. 걱정 마. 난 안 죽어. 죽을 놈 같았으면 진작 죽었겠지. 박 중사님, 괜찮으십니까? 괜찮다. 아니다. 괜찮다. 박중사. 예. 근데 편성에서 다리 건너가. 가서 전초 맞는다. 적이 나타나면 교전하지 말고 병력 규모만 파악해서 빨리 돌아와. 제가 가겠습니다. 됐어. 다른 사람은 정찰도 못하는 줄 알아? 빨리 가. 예. 같이 가시죠. 여섯만 나와. 넌 거기 있어, 임마. 이등병만 데리고 가서 어쩌시려고요? 거기서부터 옆으로 싹 다 나와! 빨리! 동작 봐라! 박 중사님! 어머야! 왜 이 새끼야! 어머야!
중상을 당했습니다. 저기 벌써 교량을 선점한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병력은 얼마나 되나? 모릅니다. 소대입니다. 소대 하나입니다. 중화기는 돌파하시오. 예. 1인소대 옹호, 3사소대 도하한장. 배순진! 배순진아! 해보자고. 와라 이 새끼들. 탄 잘 잡아라. 네. 사격 준비! 소장님, 위험합니다. 글쎄, 난 괜찮아. 엎드려 말입니다. 선생님, 옵니다요. 여마진, 돌격아!
지금 뭐 하는 거야? 야! 겁먹지 마라! 우리 위치가 유리하다! 계속 자격해! 반드시 사수한다! 사격! 사격 중지! 사격 중지! 제사야 정신 차려 간다 새끼 정신 차려 유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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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격 지원 없습니까? 국방군 육사단인가 하는 놈들이 9만이 발조 선돌이는 모양이야. 폭격은 다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어. 젠장. 부상병들 데리고 예비대로 가라. 가서 탄터 받아라. 맞습니다. 정말. 좀 기다리라. 예. 알겠습니다. 야, 이 소대 잘 들어. 지금 솔개 애들 쪽으로 중공군들이 들이닥치고 있다. 이쪽으로는 폭격 지원도 없고 병력 지원도 없다. 우리끼리 사수한다. 그게 가능하다면 최중사, 부상병들 데려가라. 총 쏠 수 있는 애들은 그냥 두고 나머지만 데려가라. 가서 탄 더 받아와라. 예. 거기 둘! 따라와! 이등병들! 잘 들어! 안 쏘면은 너희가 죽는다! 겁먹고 엎드리는 순간 너희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! 알았나? 백승진, 염하진, 양상길 주변에 이등병들 잘 챙겨. 네. 야, 공중사 저쪽으로 움직여. 알겠습니다. 다시 옵니다. 저기 차려. 앞에 봐.
말이구만. 저놈은 특경단 그놈 아니오? 예, 성혁이 저놈은 왜 이렇게 자꾸 만나는 거요? 우돌만 쫓아다니는 거요, 뭐요? 이봐라! 여기! 지휘관 동무가 누굽니까? 나다! 동무! 여기 부상당한 병사들 좀 데려가죠! 동무들이 치료해줄 거야, 아니면! 날렛 이쪽으로 보내라! 아니면! 동무들이 대신 숨통 좀 끊어주라고! 우리 애들도 보내라! 그럼 돌아가겠다! 이게 누구야? 거저 또 보는 구멍이래! 어이! 침투문자 동무들! 다 거기 있는 기야! 개소리 그만하고 빨리 보내! 서두르지 말라! 급한 건 우리들이니까네! 국방군 동무들은 이미 다 죽었어! 지금 개새끼! 사님 마사님, 그냥 갈겨버리시다요! 기다려! 제가 하겠습니다. 어머에! 선임 하사님 나가신다! 생존자는 없나? 일병 동물에 하나 있어. 근데 예비대로 내려와서 그 동무까진 내려 손 못 쓰니까네. 무리한 욕은 말라오. 좋다. 나머지 데려와라. 부상병들 데려갈 때까지 내가 여기 서 있겠다. 알겠어. 동무라면 믿을만 하디. 이렇게 얼굴 보는 거이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구만 기래. 살고 싶으면 여기는 포기해라. 우리가 있는 한 절대로 통과 못한다. 니보라, 우리도 군인이야. 한번 명령받은 이상 반드시 돌파한다.
해보자. 직성기 이게 뭡니까?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려고 그 지옥에서 이 악물고 버텼습니까? 말 좀 해보십시오. 말씀 좀 해보십시오. 이건 아닙니다. 아직 말도 못했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는데 미안합니다. 그만요. 다 아실게요. 그러실 분이잖아요. 박정희 새끼. 남은 전투는 우리가 막겠다. 그만 쉬어라.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. 여기 있는 전우들은 전투 끝내고 우리랑 같이 복귀한다. 나오시오. 그 여자였습니다. 그 여자가 박중사를 쐈습니다. 다시 만나면 제가 꼭 사살할 겁니다. 좀 어떤가? 잘 모르겠습니다. 아직 못 일어나겠습니다. 그래? 어떤 상태입니까? 좀 안 좋지. 정탄에 척추가 손상됐어. 예? 목 아래로는 움직이기가 힘들 거야. 그러면 얼마나 지나야 되는 겁니까? 군의관님, 앞으로도 계속 그럴 기야. 예? 맘 단단히 먹으라. 힘들 거야. 전쟁보다도 더 힘들 거야. 제발!
종무. 종무! 종무! 야, 이 개새끼야! 너 지금 뭐 하는 거야! 새끼야! 야! 야! 손대지 마라! 그냥 안 되겠어! 손대지 마! 야! 닥치라! 니들인 내 동생놈들 다 죽였어! 총알로 죽이고 포탄으로 죽이고 대가 물어 찔러 죽였어! 이제 16박은 놈까지 싹 죽였어! 보라오! 그래서 이 동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라! 손대면 죽는다! 야, 이 개새끼야! 그만해! 그만둬! 부탁이야. 그러지 마라! 그만둬! 이건 아니잖아! 이런다고 내 동생들이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! 돌아오라고, 저점은! 명령이야! 돌아오라! 하지 마. 하지 마. 다들 닥치라! 닥치라!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, 제발. 부탁이에요. 그래. 나도 살려주고 싶어.
정보는 착한 놈이니까네. 어린 놈이니까네. 괜찮아 말이야. 내 동생 동철도다. 착한 놈이야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선임 하사님! 선임 하사님!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보무야! 보무야! 백중사님! 백중사님! 살려주세요! 무서워요! 무서워요! 살려주세요! 야, 이 새끼야! 하지마! 부장님! 차라리 날 죽여! 애들 그만 죽이고! 날 죽이란 말이야! 네 아내 동무 잘 가라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, 제발. 잘 보라! 똑똑해 보라! 살려주세요.